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삘이 팍팍 오는 더보이즈 클래스입니다. 2017년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꽃미남 보이그룹이 가요계에 데뷔했죠. 비주얼 맛집으로 불리더니 연차가 쌓일수록 보컬 맛집, 퍼포먼스 맛집까지 추가되며 보이그룹 경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스릴라이드로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올가을 매버릭으로 컴백해서 팬들 마음에 불을 지른 더보이즈 클래스! 오늘은요, 더보이즈의 막내지이자 빵빵지이자 래퍼즈 선우 에릭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아, 래퍼들이라 목소리 오늘 좋아요. 여러분, 예, 귀 기울여 주시고요. 유재필 씨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지한 느낌표를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자, 더보이즈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선의 러브게임 시그니처.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사생의 막내 이렇게입니다. 선우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아주 두 분이 아주 짰어요? 예, 치열해, 아니요. 치열해요. 아, 들어오기 전에 짠 것 같은데. 뭐 이 질문을 뭐 제가 지금 바로 드렸는데. 네. 네, 그렇죠. 아유, 뭐 지지 않아요. 네, 빵빵지자. 오늘도 래퍼 두 분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3개월 만에 컴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초고속, 초고속. 빠르다, 빠르다. 스릴라이드 할 때도 정말 열일해주셨는데, 아, 진짜 선우 씨 네. 이번에 매버릭 딱 노래 처음에 듣자마자 예, 본인이 도입부 할 줄 알았어요. 인트로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 인트로죠. 노래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사실 가이드를 들었을 때 네. 그냥 멤버들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오. 저도 알았고. 아, 나다. 오. 그치. 에릭 씨 알았어요? 네. 아, 저는 이제 선우일 것 같았지만, 예. 아, 뭔가 나도 잘하면 잘 살려줄 것 같은데, 한번 뺏어 와볼까? 아, 나한번 했는데, 아,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더 잘 어울린다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에릭 씨는 매를 버는 에릭이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지, 네. 정말 그 당시는 몰랐죠. 그 가이드 들을 때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매를 버는 에릭. 아, 진짜 단지, 이거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에릭 매버릭이라는 그 곡 이름에 에릭이라는 그 제 예.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예. 뭔가 좋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예. 네. 정해졌어요. 네. 어쩌다 보니 네, 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매를 버는 에릭으로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 아니, 두 분하고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제가 보는 내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예, 빵빵즈 2000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갑내기 아티스트들,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에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었는지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음악을 전해드릴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묘하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숨어듣는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숨든 명 나르샤의 삐리빠빠가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어요. 오. 예, 중독성 있는 곡입니다. 예, 나르샤 씨는 현재 SBS 라디오에서 DJ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 지난번에 뉴 큐 씨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네.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으니까 아, 둘이 정말 나중에 DJ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DJ를 진짜 심야에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여기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도 두 분이 또 케미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선우 에릭 조합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뭘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요? 라디오 DJ는 이제 형들이 했으니까. 예, 했으니까. 저희 둘이서 뭐 이제
쇼미를 나가겠습니다. 어? 아, 장난이에요. 아, 둘이 장난이고. 단단히고. 네, 네. 그냥 둘이서 뭐 랩을 하고 싶어요? 곡을 좀 네, 낸다던가. 네, 네, 네. 이런 거. 뭐 힙합 유닛. 어, 네. 진짜 근데 래퍼랑 진짜 곡 다 쓰시니까 그럼요. 두 분이 랩만 해 가지고 달리면 진짜 멋있겠죠. 맞아요. 그럼요. 아, 그럼 나중에 곡을 써 가지고 두 분의 유닛을 정말 꼭 한번 보기를 네, 제가 언젠가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아니, 네, 이미 네, 써둔 거 있어요? 아, 혹시? 혹시 있어요? 혹시? 그 어. 저희들이 많이 네. 시도를 했거든요. 네. 항상 너무 바빠가지고. 아. 근데 맨날 하다가 이제 아. 해산되고 네. 그랬어요. 해산되고 이게 너무 워낙 고보이즈로서 저희가 아. 집중해야 할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얼마 전에도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이번에는 다시 제가 또 집중해서 만들어 보자고 네. 저희만의 유닛곡을. 네. 그래서 좀 나중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완성이 지금 된 곡은 없지만 그쵸, 그쵸. 또 머릿속에 구상한 곡은 있으니까 여러분 네. 더비 여러분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름 같은 거 뭐 지은 거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의 듀엣 이름? 네. 그러니까 뭐 힙, 유닛을 하게 되면 약간 힙하게 아, 일단 저는 뭐 랩네임이나 그런 게 없어서 네. 저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서 아, 그냥 우릭 우릭 우릭이요? 살짝 그 고기 이름 우릭입니다. 우릭. 어, 나 우 에릭해서 우릭. 어, 나쁘지 않은데요? 우릭, 우릭이. 우릭의 고. 아, 근데 네. 이름 잘 줘야 돼. 이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힙하게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워낙 더위 분들께서 저희 맨날 빵빵지들. 빵빵지. 아, 빵빵지. 네. 네. 그렇게 빵빵지? 해서 빵빵지의 유닛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네 컴백할 때마다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세대 대표 걸그룹 에스파의 언니즈 카리나 지젤이 2000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카리나 씨는 6월 7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선우 에릭 씨는 서로 말해주세요. 이 분야에서 선우는 이게 1등이다. 에릭은 이게 1등이다. 오. 네. 없나요? 아, 있어. 아, 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서. 너 많아가지고 지금. 예예. 예. 저는 그러면은 너 할래? 네. 아 서로요? 네 서로. 네. 아니면 자기가 할래요? 에릭 씨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해. 자기가 해. 자기가요? 에릭 씨 잘하지.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그렇지. 오케이, 자기가 자기 자랑. 난 네. 이거는 1등이다 내가 진짜. 우선 뭐 비주얼도 1등이고요. 예예. 예. 네 그리고 또 발 사이즈도 1등이고요. 아, 발 사이즈. 네 발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네 1등이에요. 몇 시죠 발 사이즈? 저 275입니다. 275가 1등. 네. 네. 그리고 또 야구. 아 1등이지. 야구 1등이고. 야구, 맞아 맞아. 그렇네. 영어는 1등은 아니지만. 아 1등이지. 네, 뭐 영어도 뭐 잘합니다. 어 영어 1등입니다. 네. 아니 한 가지만 말해도 되는데 네 가지나 말해. 아 너무 많아요. 자 많죠 이렇게. 많죠. 야. 야 그럼 선우 씨, 예 본인 자랑. 난 이게 1등이다. 저는 그러면은 아이돌 예. 2000년생 중에서 랩을 가장 잘한다 하겠습니다. 아 랩을 잘한다. 아, 내가 아, 힙합. 아 완전 네. 힙합이네요. 근데 진짜 저는 꿈이 네. 큽니다. 저는 약간 동의합니다. 네.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네네. 선우가 진짜 잘해요. 아 네, 너무 잘해요. 잘해요. 저도 선우한테 네. 배우면서 지금 이제 뭐 곡도 쓰고 하고 있는 거 아,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동료가 인정한다는 건 그거 진짜 찐이에요. 찐이죠 찐. 아, 최고죠. 예, 최고의 래퍼다 내가. 예. 네. 아 최근에 선우가 선우한 일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어떤 거요? 선우가 선우한 아, 거. 선우가 오늘 선우했다. 있었어요? 오늘 있지. 얘기해줘. 얘기해줘요. 네. 따끈따끈하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음악 방송 갔다 왔는데. 네. 에어팟을 찾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저번 활동 때 없어졌던 에어팟인데 어? 그 대기실에 어? 네.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우와. 네. 아.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제 없어졌던 그러니까 게 3개월 전에 없어졌던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없어져서 어디 갔지 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실을 똑같이 써서 너무 신기하다. 우연히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게 누구 거냐 어머 어디서 났냐 했더니 그 대기실에 그럼 스릴라이드 할 때 없어졌던 맞아요, 걸 맞아요. 오늘 찾았어요. 네. 와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아니 근데 아. 대단한 게 다른 아이돌 분들도 한번 슬쩍 이렇게 껴볼만 한데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그걸 안 가져갔는데 아니, 그 자리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실제 그쵸?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도 그냥 다들 아, 이제 그래 놔두는 거지. 네. 어머 멋있으신 네. 분들 진짜 아. 존경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선우가 선우했다. 아, 오늘이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양팔을 살랑살랑 흔들다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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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랄 때 마구 흔들어주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 시크릿의 매직이 2010년 노래 6위 차지했어요. 매직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만 올라가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모든 매력이 다 있는 있지의 예지 리아가 2000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럭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유진 씨는 배우 한소희 씨 닮은 걸로 유명한데요. 우리 에릭 씨도 멤버 중에 현재 씨하고 닮았다고 또 약간 착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실 수도 있어서 아 나는 현재와 이게 다르다. 다른 점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네. 현재 형보다 제 코가 동그랗습니다. 코가 동그랗다. 동그랗다. 네. 팬분들이 네. 에릭이는 코가 동그랗다고 막 이렇게 많이 귀여워 더 귀엽죠. 귀여워해 주시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더 귀엽. 아, 뭐 칭찬이겠죠. 아니 더 귀여운 네. 거 맞죠. 그쵸? 코가 동그랗다는 거는 코 구멍이 좀 동그랗다는 거야 아니면은 코 뭐 아니 어디가 아, 코 구멍도 동그랗고 네네 자, 코도 제가 살짝 마스크를 내려서 그러면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옆에서 보면 날렵한데 앞에서 네. 보면 약간 동그래요. 그렇죠. 예, 자 옆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날렵하죠. 아 날렵해요. 날렵해요. 근데 정면을 보면 귀엽습니다. 귀여워. 아 귀엽네. 동그랗네. 네, 예, 또 약간 더 귀여움의 얼굴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에릭 씨가 그 SNS에 네. 우리 선우는 귀요미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들 좀 업로드 하잖아요. 아 안 움직이게 되는데 막 기억나요. 근데 혹시 이제 아직 이제 업로드 이제 안 한 지 좀 됐지만 가지고 있는 사진 좀 있으신지 이번 활동하면서 좀 어떻게 찍어놓은 게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워낙 선우랑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근데 네. 저희는 평상시에 그럼 뭐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는 사진이나 영상보다 예. 진짜 일상 있잖아요. 예. 뭐 연습하다가나 예. 숙소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많이 찍기 때문에 네. 못 푸는 것들이 더 많지만 예. 풀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풀어주실 약속이에요? 아 이번 활동 끝나고 활동 때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 셀카 같이 찍은 셀카라도만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러브게임에서 두 분의 셀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춤신 춤 왕일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음색 덕분에 솔로로도 큰 사랑받은 태양의 I Need a Girl이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아 니더걸 태양입니다. 지디 태양이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가서 정말 많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이 또 큰 사랑 받았잖아요. 아, 두 분 에릭 선우 씨는 혹시 함께 나가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탐나는 예능. 탐나는 예능이요? 예, 서로 추천도 가능합니다. 에릭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에릭 씨 뭐 아무 프로그램 그죠, 나가도 다 잘하죠. 네. 저는 예능에 원래 욕심 많아가지고. 예. 네. 제일 탐나는 건 뭐예요? 저는 제일 탐나는 건 런닝맨. 아 런닝맨. 일단 예. 저는 이제 제 목표가 김종국 선배님 이름표 뜯기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불러만 주시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네 진짜예요. 아 선우 씨가 큰일 날 소리 하네 했는데 괜찮겠어요? 네. 아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도전해보는 거죠 뭐. 워낙 달리기도 빠르고 잽싸가지고 제가 네, 그리고 원래 또 막 야구하고 이래가지고 네. 기본 체력도 워낙 좋고. 혹시 선우 씨 예능 프로그램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선우는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이유는요? 선우가 이 순발적인 그 네. 센스가 좋아서 네네. 그 이승훈 선생님, 아 이승훈 선생님이랑 선생님. 이승훈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 통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우 씨한테 여쭤볼게요. 아는 형님 원해요? 저희 그룹이 이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나, 됐지, 아, 됐지. 완전 차로 다 같이. 네. 맞아, 됐지.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런닝맨도 나가고 싶고. 아, 런닝맨 그리고 아는 형님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 더보이즈 에릭 선우 앞으로 연락 꼭 좀 부탁드리고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에릭 씨. 그래가지고 혹시 아니 우리가 뭐 준비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얘기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딱히 정말 필요한 게 진짜 없어요. 아, 사실 없어? 필요한 게 없고 네네. 그냥 뭔가 빨리 팬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저희가 데뷔 4년이 다 돼가는데 2년 동안에 팬분들과 함께하고 2년 동안은 팬분들과 네, 직접 못 뵈가지고 그냥 그 그리움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형들한테 형들이 이제 선물 뭐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아, 그렇죠. 예, 형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이걸로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 많죠. 아. 뭐 제가 워낙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모자, 아니 모자. 없다고 했어요. 네, 모자도 좋고 신발도 제가 또 네, 춤출 때 편하게 275로 네, 신발로 네. 뭐 네, 좋은 거 네. 그런 거나 이제 또 겨울이니까 네. 코트, 아, 코트나 아, 계속 얘기하시네요. 아, 더 나올 텐데 아, 시간상 여기까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아니 근데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아니에요. 형, 아, 그렇죠. 형들이 준비한다는 건 아니고 네. 모자, 신발, 코트 네. 네. 기대내 볼게요. 네, 네, 뭐 그 정도. 선우 씨,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에릭보다 형으로서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듣고 갑니다. 네.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네, 시원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가요계 슈팅스타 아스트로의 막내 사나가 2000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축하했어요. 축하 축하 축하. 애터 미드나잇 여기는 래퍼 예, 진진씨하고 라키씨가 랩메이킹에 참여한 곡입니다. 이번에 에릭씨가 더보이즈 데뷔 1400일을 기념하면서 예, 첫 자작곡 썸웨어 섬에를 첫 공개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 썸웨어. 네, 사실 이거 비하인드 듣고 싶어가지고 모신 거예요. 아, 네, 이제 어때 그때 좀 많이 불안했었나요? 그 곡을 만들 당시. 너무 불안했죠. 왜냐하면 첫 자작곡이라는 게 네. 정말 큰 의미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기 그래, 때문에. 그래, 그럼 부담이고. 맞아요. 이게 혹시나 팬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러진 않겠지만 별론데라고 아. 생각하시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 걱정도, 네,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너무나도 다 좋다고 진짜 찐으로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제가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최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날 따라와 뭐 이렇게 오늘에만 맞아요. 집중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예 그러면 더비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아. 더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곡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후련했나요? 진짜 내가 이 곡을 쓰면서 이런 뭐. 뭐 내가 진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걸 이 곡으로 담아낸 건데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고생한 거에 보람을 느껴서 뿌듯했습니다. 아 뿌듯했죠. 네. 저희 잘 듣고 있습니다. 선우 씨 이거 써놓은 곡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아요. 그렇죠. 뭐 스포 좀 부탁드려요. 나올 때 됐지 않나. 아, 맞아요. 네, 네, 뭐 이런 네. 스타일로 나는 좀 구상하고 있다.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건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고 영감을 네. 받아서 애니 영화인데 네. 이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걸 그리워하면서 이제 내 꿈에 있어주라 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슬프게 네. 쓴 곡이 있습니다. 네, 슬프게 네. 슬프게 녹음을 하고 네. 발매라고 해야 되나? 네.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녹음은 끝났어요? 녹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다 만들었는데 이제 녹음만 잡은. 그래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곡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또 갈 길이 멀 수도 있는데 들어봤어요 그 곡? 아니 선우 곡은 아직 내가 녹음 안 했으니까 못 들어봤는데 네, 요새 계속 핸드폰으로 막 네. 뭐 쓰고 실시간 막 진짜 네. 대기실에서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예, 봤어요. 얼핏 네. 들었네, 얼핏.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쓴 곡이 있는데 네.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스포 좋아요. 네네네. 어떻게 한 소절 가능합니까? 한 소절만. 한 소절? 짧게 한 소절. 한 단어?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최초 공개인데. 아, 또 긴장되네요. 진짜 짧게 한 소절만. 네. I'm on my way to see you. I'm on my way to see you. 여기까지 여기까지. I'm on. Memory. 아, 네. 메모리. 네. 요거 우리가 네. 요거를 계속 이제 듣고 있을게요. 네. 예, 언제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최초 공개 너무 최초 감사합니다. 공개. 감사드립니다.
묻지다 묻지다 우리 형님들. 1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음악을 만든 CN블루의 러브가 2010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더보이즈 선우 에릭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더보이즈 러브게임 혹은 더보이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에릭 씨. 네, 춤은 그만 추시고요. 아, 너무 노래 해주셨네요. 예예. 자, 본인들만의 컬러가 확실한 아티스트죠. 스트레이키즈의 현진, 승민, 한, 필릭스가 2000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 얘들아. 축하 축하. 이거저거 귀찮아서 도리도리 말이 너무 많아 자꾸 나서지 좀 말아. 소리꾼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 곡으로 첫 지상파 1위를 차지했거든요. 더보이즈도 드릴라이드로 지상파 첫 1위를 차지했잖아요. 아, 그렇죠. 와, 그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1위 했을 때. 일단 그 1위라는 거 자체가 상징성이 네. 되게 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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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보이즈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더비의 힘을 더 알게 된 아. 네. 그런 계기가 됐었고 네. 나중에 팬분들 앞에서 꼭 받아보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래. 했었어요. 맞아. 아. 더비들이 있었으면 정말 맞아요. 좋았을 텐데 진짜. 아마 더비들이 있었으면 또 에릭 씨 눈물 또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어깨에 올라갈까. 아, 그러니까 예, 더비들한테 사랑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더비야 너무너무 사랑해. I love you. 감사합니다. 예. 아, 현진 씨가 학교 다닐 때 왕자님으로 불렸었대요. 예. 혹시 두 분도 학교 다닐 때 혹시 뭐 애칭이나 별명 뭐 있었습니까? 저는 그 한창 학교 다닐 때 고랩을 네. 잠깐 나왔어서 네. 그냥 고랩개라고 불렸었어요. 고랩개. 네. 그러니까 고랩 고랩의 개, 예. 고등래퍼 개. 어, 예. 그렇죠, 고랩 개. 아니 예. 뭐 거기서 워낙고 유명했으니까. 예. 에릭 씨는 저는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는 교복도 노란색이고 머리도 연습생 때 노란색이어서 예. 병아리라고 불렸고 병아리. 학교 내에서는 제가 언제 하면 학 저희 반 대표로 농구 그거 나간 적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전교생이 다 모여서 보고 있었는데 예. 제가 어, 농구 잘하는 네 날라 다녔거든요. 날라 다녔어. 날샌돌이. 아, 날샌돌이. 뭐 농구 농구 잘하는 그 개 이렇게 어, 농구개 잘하는 농구개. 애 고랩개 농구개 네. 그래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워낙 뭐 학창 시절부터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니 야구가 더 재밌어요 농구가 재밌어요 어때요? 어렸을 저는, 때 야구하고 커서 이제 농구 해보니까 저는 야구가 여전히 아, 아무래도 네, 너무 그리워요 가끔 이렇게 우리 뮤직비디오 같은데 에릭 씨 야구하는 장면을 좀 본격적으로 넣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야구단 오 야구단 네. 너무 좋다. 이게 약간 뭉쳐야 찬다처럼 축구 말고 야구 할 때 그죠? 우리 에릭 씨 꼭 네. 나가야 되는데. 일지만 꼭꼭. 네. 그렇죠. 맞아. 예능을 진짜 야구하는 예능을 그러면 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꼭 나가야죠. 네. 예. 인재니까 꼭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2010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자연스레 북 퍼포먼스가 떠오릅니다. 걸그룹 퍼포먼스계의 교과서 애프터스쿨의 뱅이 2010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스쿨 뱅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북을 이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매버릭도 강렬한 퍼포먼스로 카리스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선우 씨 처음에 인트로 이 네. 부분 이제 연습하면서 뭐에 네네. 좀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어 일단 최대한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 곡 안에서 네. 날라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아~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갇혀있지 않고 네. 그냥 좀 자유롭게 아~ 개성있게 네네. 살짝 아~ 건방져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 그런 느낌으로 인트로를 만드셨군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빛도 그러면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신경 많이 쓰죠? 네 그냥 대충 뭐, 어~ 뭐 그렇죠 와라, 이런 눈빛 네. 에릭 씨는 뭐 가장 신경 썼어요? 저는 일단
춤출 때 체력 조절. 아. 진짜 저희끼리 얘기한 게 워낙 이 안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격해. 처음부터 물론 다 100번에 대해 추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유형과 조절을 안 하면 뒤에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렇지, 몰라요. 그렇지. 뒤에 무너지니까. 무너지니까. 강약 조절. 네, 그렇죠. 그거를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체력 분배. 네,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제가 놀랐던 건 선우 씨가 목걸이를 쓱 잡아 뺐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아, 맞아요. 발로 그냥 퍼포먼스까지 탁 차가지고 무대 밖으로 빼더라고요. 우와. 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퍼포먼스의 천재구나. 아니 근데 그거 딱 목걸이 끊어졌을 때 실제 그때 순간 1초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이게 제스처가 탕탕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탕탕 하자마자 끊어져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게 찍히고 있는데 그렇죠. 카메라 돌고 있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발로 빵.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발에 잘 맞았어. 그러니까요. 그 맞췄어요 그거를. 제기차게 하듯이 잘 맞았어. 그러니까. 아니 퍼포먼스 준비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목걸이가 뜯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아마 퍼포먼스의 하나인 줄 착각할 만큼 뛰어난 인기응변을 보여줬습니다. 에릭 씨 그때 예,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알았어요, 무대에서? 몰랐어요. 저는 이제 춤추다가 빠진 줄 알아서 보면서 큰일 났다. 끊으려나? 하다가 뭐 이런 생각했죠. 아, 그 중에서도 생각을 다 하시네. 네, 진짜. 저는 뒤에서 이제 춤추면서 끊으려나? 근데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춤췄죠. 아, 카메라 감독이 끊을 줄 알았는데 안 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녹화 끝나고 들어보니까 이게 초반에 빠져서 그냥 선우가 이걸 아예 안 차고 뭐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안 차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 얼마나 정말 대단한 영상인지 여러분 그 직캠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네, 한층 더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덥지가 덥지했다. 더보이즈의 막내 온탑 선우 에릭이 2000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메버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응 좋은 곡이고요. 이번에 뮤비 썸네일의 주인공이 선우 씨입니다. 축하 축하. 근데 정말 11명의 멤버 중에서 썸네일에 내 얼굴이 딱 떴을 때 느낌이 어때요? 저 처음이거든요 경험을. 처음인데 저여서 그런지 자꾸 누르게 됩니다. 만족합니까? 아, 몇 번 눌러요? 만족해요. 만족.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누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엔딩에 우리 에릭 씨가 뮤직비디오 엔딩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작과 끝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 씨 어때요 본인? 저도 이제 데뷔 이후로 뮤직비디오 엔딩에 이렇게 엔딩 장식은 처음 해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도 뮤비를 이제 선우는 썸네일 보고 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뮤비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제 가서 마지막 한 5초 정도 보는 자기 부분 보려고 그렇죠. 워낙 많이 봐서 막 거울 보고 막 폭풍 랩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장면 금방 찍었습니까? 거울 보면서 막 하는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더러운 거울을 약간 닦아내면서 제 얼굴이 보여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야죠. 그게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이게 제 얼굴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되지 그럼 잘 나와야지.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우 씨는 본인 인트로 하고 나서 싹 옆으로 화면 밖으로 빠지잖아요. 맞아요. 강압적으로 그 NG 안 나고 금방 했나요? 그거 이제 자꾸 학년이 형이 좀 저를 살살 해줘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세게 해라. 해서 몇 번 만에 다행히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엔딩 요정 이야기 하고 싶은데 에릭 씨가 큐 씨하고 큐 씨가 사랑해 했을 때 엔딩 요정에 나도야라고 하신 거죠? 아니요. 나도야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 원래 엔딩 요정의 그날 저 혼자 엔딩 요정이고 그 다음에 주현 형 엔딩 요정인데 그날이 큐 형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큐 형 생일인데 또 마침 제 옆에 있어서 그렇죠. 아 큐 형 생일인데 같이 뭔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잡히고 큐 형한테 가서 생일 축하해 이러고 생일 축하해였구나. 생일 축하해. 형이 대단히 사랑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에릭 씨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형들이 그런 걸 좀 배려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저 코트 지금 없거든요 제가. 코트 형들이 코트를 기승전 코트네요 오늘.
아니, 장난입니다. 아니, 혹시 선우 씨 생각한 엔딩 있습니까? 이제 뭐 막방도 남겨놓고 있는데 하고 싶은 네. 엔딩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매버릭 네, 사인으로 네, 사인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 어, 눈 안경, 매버릭 안경. 아, 안경 뭔가 초능력자 변신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 하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느낌 있는데요, 진짜? 어. 한번 해주세요. 네. I'm a Maverick. 자, 이거 보고 싶어요. 음방에서 이제 너무 좋은데. 변신 하고 싶어요. 혹시 에릭 씨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나 이런 거 좀 아, 저는 하고 싶다. 막방에. 예. 막방 때 저는 좀 저희 잘생긴 얼굴을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냥. 네, 그냥 마지막에 그냥 살짝 미소 정도. 아, 동그란 코, 동그란 코. 아, 그러면 동그란 코에 윙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막방에 아니면 만약 팬분들 이걸 좋아하세요. 네. 그 강아지들한테 코 이러면 이제 코. 어, 동그란 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엔딩에 만약 잡히면 스스로 네. 이렇게 있다가 네. 누가 코 옆에 이렇게 해주면. 어, 옆에 코 해주면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누가 이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를. 네. 만약에 안 해주면 본인이 하세요. 네, 제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네. 만약에 엔딩이 이제 막방에 잡힌다면 요 엔딩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혹시 우리 더비가 모르는 비하인드 아직 얘기 못한 거 있나요? 사실 아, 좀 저희가 쇼케이스 때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쵸. 예. 저희 이제 좀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나갈 거라 봐주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말이죠. 네, 케빈 형이랑 격투 씬을 어? 했었거든요. 그 누가 물어보고 싶었어. 아. 그거. 야, 격투 씬 얼굴 그, 완전 타이트하게. 네, 그거를 원래는 정말 막 치열하게 싸워달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케빈 형이랑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 네. 근데 케빈 형이랑 막 하는데 케빈 형이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느낌. 그치, 안 해봐서. 한 번도 네, 싸워보질 절대 않았지. 절대 그런 형이 아니겠다. 살짝 투닥투닥 된 느낌이어서 아, 세게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웃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간 겁니까? 그 막 강렬하게 막 그 한 세 번 정도 찍었는데 정말 막 이렇게 네.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와.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만약에 네. 그 싸우는 씨랑 에릭 씨하고 찍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번에 오케이. 에릭이랑 한 번에 잘했을 것 같아요. 어, 한 번에 오케이. 네. 워낙 저희가 많이 싸웠었어가지고 예전에요. 아, 예전에 많이 싸웠었어요? 네, 그 언제 좀 그렇게 살짝 청소년 그 네. 질풍노도의 시기 때 네, 워낙 친구들이니까. 근데 팬분들도 아세요. 알죠. 지금은 선우랑 아예 안 싸우고 아. 진짜로. 아, 그래서 네. 오늘 두 분 함께 네. 오셨으니까 선우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선우야. 아, 한번 선우 씨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에리가인데 에리가를 뺐어. 에리가를 빼면 어떡해요. 에리가 사랑해. 그래? 사랑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2010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데뷔했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데뷔곡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이 2010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굿걸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목소리 멋져, 춤 잘 춰, 연기까지 잘해. SF9의 팔방미인 찬이가 2000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눈물 하면 또 우리 에릭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눈물 최근에 예, 혹시 뭐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적 있습니까? 아, 최근에는 정말 연습하면서 없었어요? 하품할 때? 아, 하품할 때 네. 하품했을 때 눈물 흘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킹덤 할 때도 제가 보니까 막 에릭 씨 막 눈물 막 흐르는데 또 눈물을 흘러도 말은 해. 또 형들한테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막.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네, 멀티태스크 가능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뭐 킹덤 이제 지났으니까. 최근에는 사실 그 음악 방송 1했을 때 셀라이드 때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엄청 울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항상 이제 뒤에서 수많은 가수분들 선배님들 뒤에 서가지고 축하만 그, 네. 해주다가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꿈꿔던 그 장면이었고 너무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서보고 싶었는데 막상 저희가 그 자리에 가니까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 속 안에서는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 뭐 비하인드 없어요? 그날 그 1등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뭐 팀 예 누가 뭐 좋은 말을 해줬다던가 응원의 문자를 받았다던가 일단 그냥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가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네, 정말 솔직히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뭐 연속을 이렇게 했다 이런 거 회사분들은 자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축할 네. 만한 일이죠. 정말 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여기 SF9의 로운 씨가 요즘에 광고계에 예,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네. 로운 씨. 근데 두 분 혹은 더보이즈가 하고 싶은 광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울리는 광고? 뭐 아니, 광고는 물론 뭐 뭐든지 다 좋죠. 네. 근데 뭐 저는 너구리 라면 광고예요. 아, 라면 광고. 너구리. 예, 저도 라면이었어요. 아, 라면 하고 네. 싶어요. 먹는 거 좋아해서요. 네, 워낙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해요. 사실 네.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저랑 선동과 라면을 뭐 같이 먹고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라면 광고. 저는 너구리인데 이제 앵그리 너구리 라면을 광고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딱 집으셨네. 네. 화난 예. 매운 맛이거든요. 네네. 너구리 닮아서. 아, 닮아가지고 예. 네. 아, 알겠습니다. 화난 구리. 그렇죠. 네. 뭐 면발이 좀 통통한 그 라면을 면발 통통한 구리. 선우 씨는 이제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아 나중에 그 광고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멋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네. 그리고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0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전국에 있는 오빠 부대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소녀시대의 오가 2010년 노래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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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오 그리고 있고요. 소녀시대 멤버들은 뭐 지금 예능과 드라마, 영화, MC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나중에 정말 나는 여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야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뭐 연기잖아 뭐 이런 것도 좋고 예능 MC도 좋고 저는 일단 이제 랩 쪽으로 많이 해서 예. 그런 힙합 페스티벌 같은데 한번 아티스트로 제 이름 달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선우 달고 선우 네. 달고 아티스트로 예. 네. 아, 나중에 그 무대 꼭 꾸며보고 싶은 거죠. 네, 에릭 씨는 어떤 저는 좀 한 번씩 다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네. 워낙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 MC나 음악 방송 MC 아니면 예능 MC 예. 너무 잘 어울린다. 아예 뭐 에릭 씨 성격하고 예. 너무 잘 어울리죠. 아, 감사합니다. 뭘 해도 잘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오일남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갑자기 오일남 성대모사로 넘어가주세요. 근데 진짜 안 비슷하거든요. 아왜 재밌는데 왜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근데 뭐 어디 근데 어떻게 보신 거 어떻게 하세요? 아유 저 봤죠. 네. 그만해. 그만해! 이러다간 다 죽어! 진짜 힘들어 죽겠네요. 네. 힘들어 죽겠네. 아, 뒤에 노린 거예요. 뒤가 더 웃긴데요? 네. 앞에 성대모사보다 그 힘들어 죽겠네요. 네. 많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제가 사실 이거 성대모사를 뭐 연습하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재밌어서 따라해봤는데. 아, 그럼 뭐 짧게 따라하면 비슷해요. 이런 패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사실 예능은 이런 패기가 또 필요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 그렇죠. 아니, 오늘 재밌었어요. 네. 제 얼굴이 지금 뜨끈뜨끈해요. 아니, 웃음이 나오잖아요. 계속 네. 지금 우리가 네. 이렇게 화목해졌잖아요. 아이, 괜찮아요. 우리 분위기 좋은데요. 네, 자, 계속해서 2000년생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선우씨 읽어주세요. 네, 가요계의 꿈과 희망 NCT 드림의 제노, 재민, 런쥔, 해찬이 2000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헬로 피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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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힙노타이즈 더보이즈의 이 곡을 끝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에릭 씨 마지막으로 네. 이제 못한 얘기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우선 이렇게 저는 러브 게임 이렇게 처음 나와보는데 너무 너무 어땠어요 오늘? 너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진짜 너무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더비를 만나고 싶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저희가 12월 3일, 3일, 4일, 5일 이렇게 금, 토, 일 3일 동안 저희가 팬 콘서트를 하는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우리 더비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 놀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네. 홍보해줘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에릭 씨가 만든 음악 공개되길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나오면 꼭 많이 들어주세요. 선우 씨 네. 지난번에 큐 씨하고 나왔고 이번엔 에릭 씨하고 함께했는데 어땠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아 일단 차이라는 건 이제 멤버가 바뀐 차이밖에 없고 예. 그때도 지금도 저희가 덜 유명해졌을 때부터도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저희를 다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아이고. 그때 친인이어서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억은 나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좀 성장했을 때 와서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더보이즈가 성장해서 저희에게는 정말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엽게 더비 따랑해요로 마무리할 아, 거예요. 그럼요, 잘해주세요. 네. 자, 네. 둘, 셋, 더비 따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